지난 26일 밤 10시에 부산의 한 식당 앞에서 있었던 일입니다. 그래서 식당 앞에서 실랑이가 벌어졌는데요. 네. 그 실랑은 40대 남성하고 그 식당 직원이었던 20대 여성 사이에서 벌어졌습니다. 이렇게 실랑이를 하던 중에 남성이 갑자기 여성하고 본인의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갑자기 불을 붙이는 행동을 한 겁니다. 다행히 뭔가 큰 피해는 없었지만 이 여성의 머리카락이 타는 등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. 그리고 남성 역시도 화상을 입었는데요. 그래서 신고를 받은 경찰이 그 즉시 출동해서 남성을 체포했다고 합니다. 두 사람 뭐 무슨 사이래요? 일단 이 남성이 범행을 저지른 이유는 만나주지 않아서입니다. 계속 만나달라 그리고 구애를 해왔는데 여성은 받아들이지 않았고요. 그래서 홧김에 어처구니 없게도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. 피해 여성은 여러 번 이러지 말아달라고 거부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애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으로 했다라는 것이고요. 참다 못한 여성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실제로 접근 금지 조치까지 나와 있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찾아와서 이 일을 벌였다라고 하는데요. 현재는 경찰은 특수협박 그리고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의 범죄로 수사 중이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.